이들의 정성의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낮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주님 만나게 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심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종 섰습니다. 못난 모습 다 십자가 뒤에 오늘도 감춰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깨닫고 또 알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드린 오늘 성탄 헌금은 우리 전액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맘때가 되면은 참 행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한 주간 또 두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구제 성탄 헌금을 가지고 여러 곳에 이렇게 나눠드리는 행사들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세 건의 구제비 전달이 있었는데요. 며칠 특별히 금요일에는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연희동에 아주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 거의 한 7, 80여 분 이렇게 모시고 여러분들이 주신 또 헌금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또 지역교회 몇 교회가 협력해서 만든 그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참 그들의 애처로운 눈빛들 또 어려운 삶 가운데 그 생필품들 받으려고 어르신들이 왔는데 혼자 드실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드리면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인데 설교는 길게 하지 않았지만 우리 성탄의 정신은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바로 낮은 곳,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걸 전달해 드렸는데 참 행복했어요. 마음속에 야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 앞마당에 그날 마침 그 사랑의 쌀을 나눠주는 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00명, 1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와서 쌀을 받아가거든요. 이 로비에 가득 찬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진짜 성탄절 향기가 난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헌금을 그렇게 마음껏 팡팡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카드를 하나 드리면서 뭐 좀 아꼈어요. 한 2천만 원만 드릴 테니까 마음껏 오늘 쓰시고 좀 아껴 쓰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쓰고 싶지만 2천만 원만 쓰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신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저를 위해서 쓰라는 것보다 더 막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정말 2천만 원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2천만 원 헌금 할 줄로 믿고 이렇게 썼어요. 부도 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성탄 헌금 더 내셔야 돼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퍼뜩 깨닫는 것이 있어서 정말 귀한 짧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진짜 성탄절이 뭔가, 크리스마스가 뭔가, 아주 어릴 때부터 새벽송 돌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밤을 새고 뭐 카드 보내고 이런 성탄절 말고 정말 성탄절이 뭔가 그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시내에 나가서 캐롤송 있는 데 가서 휘짓고 다녀서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 아니 심지어 좀 더 극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이렇게 예쁜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장식들 사이에서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성탄절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낮은 곳에 가야 느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낮은 곳에 가야 성탄절의 참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참 의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낮은 곳을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낮다고 하는 것은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약함, 또 그거 포함되겠지만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 상한 심령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전부 낮은 곳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누가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을 세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거든요. 그냥 박육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이 극적으로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또 버림받고 연약한 모습, 세상에 관심도 갖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런 슬픈 모습이죠. 여러분, 아기를 낳는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산부인과를 갈 수 있는 경제적 영향력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누가 그를 돌봐주지도 않고 산파가 오지도 않고 정말 길에서 또는 여행 중에 아니면 논두렁에서 자기 혼자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말구유, 말밥통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설거지하는 말밥통이 아니잖아요. 그 말밥통 위에서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여러분, 우리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누가 말밥통 위에서 아기를 낳고 싶겠습니까? 백화점 가서 그래도 내가 좀 못 먹고 지내도 제일 좋은 담요 하나, 베네 쪼그리 하나 사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밥통에서 나셨단 말이죠. 어떤 분이 집에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술주정뱅이고 동네에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역시 부어라 마셔라 신고산이 우르르 하면서 먹고 집에 가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는데 집 앞에 있는 이제 외양간에서 집인 줄 알고 가서 들어눕었어요. 폭신폭신한 게 있어갖고 누워봤 이불인 줄 알고 들었더니 소 말밥통에 있는 지푸라기였던 거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여물통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자기의 모습, 집이 코앞인데 그걸 자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생각이 들고 있는 찰나에 성탄절 예배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딱 울리더랍니다. 그때 그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 그래도 어디서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나랑 비슷하게 태어나신 분이 있다던데 내가 말밥통에서 지금 잠을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았는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예수라는 분도 말밥통에서 여물통에서 누우셨다는데 어쩌면 내 마음을 꼭 아시겠구나 해서 교회로 달려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밥통에 누워본 사람만이 말밥통에서 나신 그분의 처량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또 목자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 짐승에 물려 죽어도 아무도 개의치 않는 그런 비천한 신분의 귀한 우리 목자들을 부르셨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왕궁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고관 대작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왜? 주님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병든 자에게 주님이 쓸데 있느니라. 왜? 병들지 않으면 주님이 필요가 없고 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찾기 마련이라는 거죠. 또 주님은 이 일생의 삶을 사시면서도 보면 늘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주님의 부모님은 목수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삶을 사셨을 겁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거친 목수의 일을 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사역의 주변에도 보면은 늘 여러분들 성경을 복음서를 읽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만나셨어요. 부자 삭개오도 만나시고 종교적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또 왕도 만나셔요. 누구도 만나시지만은 주님의 주변에 주님을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고아와 과부로 꼭 명칭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 병자들, 약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이 늘 주님의 곁에 구름처럼 몰려 있었다는 거죠. 왜?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저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뒤돌아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삶을 일부러 살아야 되겠고 일부러 우리가 아파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의 가난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뒤돌아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은혜 받고 감동적인 날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아닙니까? 육신이 아플 때 아니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소망이 없을 때 아니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에게 만나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외모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못 배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서러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이 다 안정되어진 오늘도 그 주님을 버릴 수가 없고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크리스마스에 초점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우리의 주변 중에서 꼭 물질의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물질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질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될 것이고 또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장되어지는 2000년 전에 끝난 단회적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복된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정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성탄절이 이 온누리에 정말 교회가 칭송받고 주님의 탄생이 환영받는 그런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에 이런 아름다운 또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들도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가듯이 온누리에 정말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